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무와 와사비 이야기입니다. 와사비는 112월이 맛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무와 마찬가지로 줄기 쪽이 달콤하고 아래쪽이 매워집니다.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겉에 검은 부분은 전부 깎아내고 줄기부터 먹는다고 합니다. 무와 똑같이 손질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벌레들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나비의 알이 발견되는 곳이 케일이나 배추, 무, 와사비 잎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속아주지 않으면 애벌레를 보게 되는 거죠. 배추 잎을 먹고 자라면 나비가 됩니다. 우선 생 와사비를 그냥 먹는 법은 오이채를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선으로 얇게 썰어 채를 썰면 고추장 양념이나 간장 양념으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리는 스테이크에도 어울리고 파티 음식으로도 좋은데요. 스페인 요리 타파스에 올려도 좋습니다.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는 타파스를 핀초스라고도 부르는데요. 핀으로 고정한 음식들을 볼수 있습니다. 핀초는 꼬챙이라는 뜻으로 이쑤시개나 요리용 핀으로 바게트 위에 새우나 피클 등을 꽂아놓은 음식으로 그 위에 토핑해도 특별한 야채의 조합이 될수 있습니다. 와사비 잎을 넣은 계란말이는 일본 가정식을 하는 곳에서 평범하지만 특별한 반찬으로 좋을 것 같아요. 깻잎 대신 넣고 컬러를 살리면 아주 보기 좋은 자랑거리가 될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토마토 케첩을 만들 때 넣어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계란말이에 케첩을 좋아하는 세태에 맞게 와사비 잎이 들어간 케첩을 뿌려줄 수도 있고 말이죠. 무는 여러 요리에 사용되는데요. 크기를 줄이면 아주 고급스러운 고명이 될수 있습니다. 밤 크기로 작게 채친다는 생각으로 썰어 고명으로 사용하고 특히 잎의 녹색과 어울릴 때는 같은 성분의 알릴 이소티오시아네이트 성분의 스토리텔링이 생기는 식재료 세트가 됩니다. WASABI채도 섞을 수 있고요. 샐러드 위에는 온갖 야채와 삶은 계란 등으로 색감이 돋보여야 하는데요. 와사비 잎이 들어간 페스토가 어울릴 수 있고 햄버거 속에 뿌려주는 케첩은 토마토로 직접 만들어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완제품으로 와사비 크림치즈도 구할 수 있습니다. 생것으로 직접 갈아 만들기도 하는데요. 조금 저렴하게 잎으로 만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썰기만 하면 바로바로 만들 수 있어 색감과 신선함까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외 가장 어울리는 음식을 꼽으라면 수타 소바를 들수 있습니다. 소바 면 위에 무즙을 올려 그냥 먹으면 진짜 이런 맛이 있네 하는 느낌의 경험도 할수 있고요. 와사비와 무두 재료 다 매운맛 성분이 있어 어느 것이 좋다 말할 수 없지만 가을 무의 맛은 정말 원터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